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가 구정 드림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21일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 연합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시설 6군데를 둘러보며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시설들의 개선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회원들은 유 영등포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각종 범죄와 불법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의 복지를 아우르는 교육복지복합타운과 여의도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와 교육시설 등이 한 곳에 모인 뉴스스퀘어에 방문해 영등포구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영농체험장이며 어르신 치매치료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꾸미다운 농장을 둘러보고 여성복지센터인 여성늘품센터 견학을 마지막으로 투어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드림 투어를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할 것이라며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가지고 구경 다닌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내가 왜 여기 왔지? 이거를 깊이 새기면서 활동함으로써 그